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에 있는 공장 부지 할 만한 땅, 또 물류창고 부지 할 만한 땅, 또 귀촌 주택 부지 할 만한 땅, 성주 IC 인근이라서 소음은 상당합니다. 그래서 귀촌 주택 부지는 조금 그래요. 그렇지만은 또 자리가 자리인지라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. 2차선을 접해 있고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. 성주 읍내 5분, 성서 대구 성서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 성주 IC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자, 우선에 우리 땅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현장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드론 영상 갑니다.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소음 상당하죠. 뭐 고속도로 인근은 방법이 없다. 그리고 우리 땅 인근에는 공장이 한동 두동 그리고 이렇게 묘지도 조성 잘 돼가 있고요.
그 다음 저 묘 위에 이제 민가도 한 채 있는 것 같습니다. 벼경작지로 활용하시려고 지금 로타리를 치어 놓은 상태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땅 부지 면적이 654평이고요.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.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235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지목은 전이고요. 건물을 앉힐 때는 저쪽 방향, 남서향 방향으로 건물을 앉힐 수가 있겠습니다.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요. 보자. 정화조는 제가 봤을 때 묻어야 될 것 같아요. 오폐수 정화시설은 아직 갈로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제가 저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삼상전기 인입할 수 있고요. 자, 천천히 나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저 2차선 도로에서 제가 서가 있는 이곳까지 길이가 약 67m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앞자락에 논두렁부터 해가지고 저 뒤쪽에 논두렁까지 폭이 약 33m 정도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아래 위로 논물 대려고 그 지하수 전기하고 저 지하수 저고피가 있는 건데 컨트롤러가 여기에 있네요. 재평수 찾아 먹으려면은 저 앞에 보강도 사이즈가 있잖아요. 청량을 한 후에 청량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 같은데 여 밑에도 좀 더 갔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재평수 찾아 먹으려면은 다시 청량을 해서 요만 청량하면 되겠네. 요만 청량해 가지고 보강도 공사 싸면은 아무래도 재평수 찾아 먹을 수 있겠죠. 그리고 2차선 도로보다 살짝 낮아요. 그래서 나중에 공장을 짓든 창고를 짓든 집을 짓든 약간의 성토 작업을 하고 건물을 안치면 될 것 같아요. 저쪽이 바로 성주 IC입니다. 상행선은 여주 서울로 가는 방향이고 하행선은 창원으로 가는 방향입니다. 지금 보강도 쌓여져 있는 이쪽으로 우리 땅 맞습니다. 지금 고구마 심겨져 있네요. 아따, 땅 참아디. 웬만한 큰 차는 다 진입 가능하겠습니다. 일부 지금 청량이 되어져 있네요. 청량을 다 했네. 근데 저 밑에는 말뚝을 안 꼽아놨는 것 같아요. 그죠? 땅이 동그리, 야, 이쁘다. 이쪽 뒤쪽으로 바짝 건물을 붙여가지고 저쪽 방향으로 칠봉산이 바라보이는 방향으로 건물을 안치면 될 것 같아요. 소음만 아니면은 집안하시면 뭐 찍었는데. 자, 일단 인근에 공장들이 서가 있고 많이 들어서가 있고 저쪽에도 지금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공장용지 그 다음에 물류창고 여는 용도로 딱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 땅은 여기까지입니다. 요 지금 고추대 꼽혀 있잖아요. 여기까지 지금 청량해가 여기도 이제 우리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참하다.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오폐수 정화시설은 지금 갈로가 안 보인다. 자,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공장 부지 창고 물류창고 용도로 안성맞춤인 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곳에서부터 성주 읍내까지는 5분 성서 대구 성서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. 그리고 성주 IC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이곳에서 한양까지 서울까지 3시간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.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. 자, 계획관리지역이라서 나중에 230여 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. 사무동 한동, 공장동 한동 딱 지면 딱 맞겠죠, 그죠? 가격도 저렴하게 해놓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공장부지 물류창고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부동산 꿀팁도
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